저희 여수 MBC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을 만나 주요 현안과 관련 공약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할 민주평화당 송귀근 예비후보를 김종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른 후보와 비교해 봤을 때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36살에 이미 고흥군수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515개의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샅샅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흥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전남도청과 행정자치부, 광주시에서 33년 동안 지방행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종합행정, 지방행정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후보를 지지해주는 핵심 세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심없이 고흥의 발전과 번영만을 바라는 그런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보시기에 고흥군의 주요 현안하고요, 발전 공약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 고흥을 만드는 것이 저 송귀근의 꿈입니다. 고흥군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망을 확보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고흥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고흥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수 복지 고흥, 또 고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고흥으로 돌아오는 귀향 고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흥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기 때문에 관광 기반을 구축을 해서 남해안 제1의 해양 관광지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지방선거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업혀가는 후보는 무능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속이 민주평화당인데 민주평화당의 지지율보다 몇 배 높은 인물 지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민주당 당원들까지도 이 송기구 의원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에 엎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얻고 선거에 임할 각오입니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